수해 피해로 난리가 났어요. 폭우로 사망 실종 등 20명 육박. 충북 괴산 댐이 넘쳐서 6,000명이 대피하고 있어요. 충북지사 김명환은 뭐라고 있나. 충북이 지하 차도도 참사가 있었고 윤석열 정권은 무정부 상태예요. 충북도지사는 과거 충북에서 산불이 크게 났을 때도 폭탄주를 마시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이랬던 인간이죠. 이 사람이 원래 민주열사였어요. 좌파 쪽 진보 쪽에서 학생운동하다 감방도 갔다 오고 대학교 재적당하고 노동자가 돼서 노동인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4선 의원까지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쪽으로 들어가서 충북도지사 하고 있는 사람이죠. 좌파라고 해서 우리 편 아닌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다 변절해서 돈과 권력 맛을 보면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각에 김명환 충북도지사는 SNS 활동을 했대요. 밤새 뛰어다녔어야죠.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가 있었는데 김명환 충북지사는 15일 오전 9시 40분에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는데 현장을 찾지 않고 괴산 지역을 방문해서 충북도청 SNS에 관광 홍보용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어요. 대통령도 다리를 비우고 있고 충북도지사도 할 일을 안 하고 정치인들 왜 뽑아놓은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다 목 잘라버려야죠. 김명환 충북도지사는 늦게 나타나서 오송 지하차도를 찾아갔어요. 근데 도지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배수 작업하던 걸 갑자기 멈춥니다. 방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소방관들이랑 관련 작업하시는 분들이 배수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북 도지사가 갔을 때 배수 작업을 잠시 멈추고 방해를 했어요. 없는 게 난 인간들이네요 진짜. 충북 오송에서 지하차도가 침수가 돼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송에 있는 대피소를 가봤대요. 대피소 꼬라지 좀 보세요. 바닥에다가 붙여놓은 거. 요게 우리나라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는 그나마 이런 거 보여주기는 잘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요게 뭡니까? 이게 선진국 맞아요? G7급이 다 심리적 G8 국가라고 자랑하던 나라가 못 사는 나라급이 돼버렸잖아요. 일본 골판지 침대 준다고 비웃고 이랬었는데 정치인 잘못 뽑으면은 나라가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수해 현장 달려간 이재명, 야당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 질의도 연기하고 뛰어가가지고 한 분 한 분 손잡아드리고 무슨 고충이 없나 다 듣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를 찾아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청주를 지역구로 둔 변재일, 도종환 의원과 함께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지하차도 현장을 먼저 방문했어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이재명 대표는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현장을 직접 가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피해를 줄까봐 통제선 밖에서 20분가량 머물면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현장 수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직접 가는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와서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건 터지기 전에 이재명은 미리 선제 대응을 하는 사람인데 밤을 새워서 윤석열은 나라를 비우고 있어요. 전쟁 타령하고 있고 괴산댐 원류 이재명을 찾아서 위로하고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군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복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어요. 무정부 상태입니다 지금 무정부. 왜 대통령을 뽑아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전쟁 발언을 하고 러시아의 선전포고급의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수해 피해 지역 구조 복구 작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여당에서 해야 할 일인데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나. 정부, 소방, 행정당국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폭우가 계속 쏟아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홍수 피해가 심각해서 조기 귀국해서 진두지휘했었는데 현장에서 윤석열은 귀국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전쟁 놀이를 했어요. 이거 탄핵 사유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서 소방당국 브리핑하는 것도 사양시 하지 마시라고 하고 재난 복구하는 거 방해되기 싫다. 방해되지 않게 브리핑 사양하고 수습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고 더 가까이서 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가까이 가지 말자고 방해된다고 따뜻한 세심한 배려가 있는 성군이에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하겠다. 소방당국 브리핑을 거절하고 자리를 떠서 이재민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손 잡아드리고 고충을 듣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진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이렇게 권력 돈 누리지도 못하면서 민중들을 위해서 살까? 이재명이 이재민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런 성군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아보지 못한 걸까? 알아보지 못하게 된 주된 요인이 언론이 썩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이재명이 전과자다. 범죄자고 불륜을 하고 조폭과 연루되어 있고 일베고 별의별 가짜뉴스들이 난립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언론이라도 개혁을 해서 이재명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오히려 나서서 이재명의 대장동권이라든지 이재명 죽이기를 했어요. 언론개혁도 문재인이 나서서 반대를 하고 연기시켰고 문재인이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윤석열도 쌍욕하고 싶지만 그 인간보다 더 강도 높은 악마는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 찍남이다. 틀딱 태극기 부대다. 모멸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 언론에 속아서 선동되신 분들이다. 이제는 이재명의 진실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끌어안는 작업에서 이재명의 확장성을 늘려서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서 압승하는 판을 구축해야 되는 게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의 임무예요. 이 찍이라고 조롱해봤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표에 이재명 자존심 때문에라도 안 찍어요. 자꾸 조롱하고 이러면 윤석열 싫어합니다. 잘못 찍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찍 중에 이거를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이재명이 진짜 선군이고 이재명이 정답이란 것을 알리면서 이번 찍은 분들을 감싸안고 확장성을 논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동 세상에 오는 거지. 모멸한다고 해서 이재명 찍어주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대선 패배 이후에 이번 찍은 사람들 저주하고 참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 대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을 안아주면서 진심으로 눈물 흘리듯이 뜨겁게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줬어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추도식에 참석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고 이재명을 알아봐야죠. 이제 이찍 타령하는 거 유치해 보이죠. 애들도 아니고 40 넘은 사람들이 이찍이라고 모멸하고 장난치는 게 나이값 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해요. 이찍이라고 조롱하는 것도 유치해 보이니까. 이재명의 재난 대응이나 이런 것은 진짜 탁월해요. 큰 재난 일어나지 않게 미리 예측하고 선제 대응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누구보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성이 그런가 봐요. 표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길바닥에서 고생하고 피눈물 흘리고 투쟁하고 있는데 막걸리 술 처먹고 이랬어요. 윤석열 끌어내려야죠. 윤석열 끌어내리려면 또 중요한 게 문재인의 실체를 우리가 계속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과 윤석열이 한패라는 것은 빼박 증거 사실들이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가시면 첫 페이지 필수 시청 영상 섹션 폴더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첫 페이지 가시면 한 20, 30개의 영상이 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필수 시청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든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실체를. 웬만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놨어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